1993년생 진욱은 가수이다. 처음 노래를 시작할 때는 9살이었다고 한다. 2002년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 최우 수상을 받으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2010년 KMC 전국 고교 뮤지컬송 콘테스트 대상을 받은 경력도 있으며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했었다. 2021년 도전 꿈의 무대에 나왔으며 그는 군 제대 후 부모님 모두 건강 악화로 20대엔 살림을 하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노래와 멀어졌다고 한다. 진욱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 도전했다. 2022년 12월 미스터 트로트 새별부로 등장하며 20대는 지나갔으나 30대는 제가 하고 싶은 트로트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진욱은 장민호의 회초리를 선곡했고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본선 1차 팀 미션에서 새별부 팀원들과 정일송의 사랑사랑을 선보였다. 무대가 끝난 후 진성 마스터는 최고의 퍼펙트 라며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는 올하트를 받으며 팀원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다. 진욱은 태평소 전공이 아니지만 이 무대를 위해 태평소를 배웠다고 눈물을 보였었다. 본선 1차전 진의 주인공은 진욱에게 안겨졌다.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는 마스터 예심진이었던 박지현을 지목하며 진들의 전쟁을 알렸다. 진욱은 나훈아의 무심 세월을 선곡했으나 7대8로 박지현에게 패배하게 되어 탈락의 위기에 서게 되었다. 모든 경연이 끝난 후 마스터들의 회의를 통하여 진욱은 추가 합격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선 3차에 진출하게 되었고 2라운드 메들리 팀 미션에선 징기스칸 팀원들과 무대를 선보였으며 팀은 2위를 하게 되었다. 2라운드 대장전이 끝난 후 1, 2라운드를 합산한 결과 징기스칸은 3031점으로 2위에서 1위로 역전하며 팀원 모두 본선 4차에 진출하게 되었다. 본선 4차 2라운드는 1대1 라이벌전으로 진욱은 김양의 가시오를 선곡했다. 노래가 끝난 후 알고보니 훈수 상태 마스터는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했고 장윤정 마스터는 표현을 섬세하게 잘해요. 절대 흥분하지 않는 게 진욱씨의 최고 장점이다 라는 평을 받았다. 2라운드 1200점을 받으며 11위를 하였다. 진욱의 2라운드 무대도 기대해본다. 영상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